현재도의 면적은 1.97평방킬로미터이며 그 해안선이 12km로 남북으로 길게 뻗은 모양의 작은 섬입니다. 선제도는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줌을 추던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선녀와 연관 지을 정도로 물이 맑고 수려한 풍경과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섬입니다. 현재도 바로 옆에 있는 목섬은 하루 두 번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융단을 깔아놓은 그 황금빛 모래길을 열어줍니다. 다른 곳의 바닷길은 대부분 질퍽거리는 갯벌로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선제도와 목섬을 잇는 1km의 바닷길은 자연스레 단단한 모래길이 생겨서 트랙터가 건너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목섬은 무인도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즉도는 27가구가 살고 있는 유인도로 주민들은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하루 두 번 물이 빠질 때면 선제도와 연결되는 도로 위로 걷거나 차량으로 왕래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주민들이 목섬 청소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고 예전에는 빨다방 출입구 쪽에 선착장에 주차를 하고 목섬을 볼 수 있었는데 빨다방이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선착장마저 빨다방에서 줄을 치고 막아서서 목섬을 보려면 선제도 포부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다들 이젠 돈을 벌려고 찾는 이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다. 수십 년을 찾아오던 곳인데 장소를 바꿔야 할 듯합니다. 물이 다 빠진 목섬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다고나 할까요? 휑한 갯벌이지만 그래도 답답한 날 찾아오면 위로해 주던 곳입니다. 남은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